안녕하십니까. 돌돔 사냥꾼 화이트샥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조금 해주셨던 그런 내용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로 출조하는 대마도 이곳은 어떤 곳이고 어떻게 출조하는지, 오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식의 낚시가 가능한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츠고! 제가 지금 있는 이곳은 대마도의 부산에서 가장 가까운 히타카츠 터미널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방법은 한국에서 첫 번째 자유여행으로 개인적으로 예약, 예정된 시간에 예약 발권을 해서 여권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방법. 또 한 가지 패키지, 이곳의 숙소를 통해 표를 발권을 받고 인솔자에게 표를 받고 이곳 터미널에 그 이미그레이션 세관과 검역을 통과하게 되면 이곳으로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객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여객선은 스시마 링코와 니나온데, 스시마 링코가 현재 접안 중입니다. 이러면 저 배에서 내려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관을 통과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그 나오시면 차에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도보 그 자유여행을 오신 분들은 각자 알아서 포인트나 뭐 숙소나 예약을 하셔서 이제 뭐 직접 개인적으로 이동을 하셔서 낚시를 하는 거고, 지금 저 같은 경우 묵고 있는 뭐 포세이돈 민숙이나 다른 민숙을 예약해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차에 그 배웅 나온 인솔자 가이드를 통해서 차에 타고 숙소로 이동을 하는데, 대마도는 뭐 대략 제주도 반 정도 될까? 뭐 인구는 2만여 명 정도 사는 곳이고, 그 부산에 가까운 히타카츠와 남쪽이 있는 이지하라까지 거리가 상당합니다. 쯔쯔까지 하면 그 100km 정도 되는데, 이동하는 시간이 약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지금 저희가 이동하는 숙소는 그 대마도가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가운데 만재끼 다리라는 그곳에 주로 아소만이 있는 지역에 민숙이 많습니다. 민숙이라는 것은 그 뭐 한국의 여관 같은 숙박시설인데, 그곳에서 낚시객이 묵고 출조를 하고 모두 그것을 가이드해주는 그런 곳에 대마도 민숙으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에 진달래 피고 벚꽃이 만개했다가 좀 이제 지려고 하는데, 완연한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동백도 지어가고, 한국은 지금 벚꽃이 지금 거의 피크 시즌일 텐데, 이곳은 벚꽃이 지고 돌돔과 뭐 감성돔, 이 대마도는 사계절 천혜의 낚시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봄부터 감성돔, 돌돔, 사시사철, 뱅해돔, 긴꼬리 뱅해돔, 참돔 안 나오는 어종이 없고, 5월부터는 뭐 다금발이 초겨울까지 나오는 그런 지역입니다. 우리나라하고 멀지는 않지만 이 조류 자체가 많이들 들어보셨을 만한 쿠르시오 난류가 이 본류 때가 대마도를 지나서 흐르기 때문에 그 어종도 다양하고 씨알도 좋고 한 것 같은데, 이제 4월 감성돔하고 돌돔 시즌으로 이제 완전히 접어든 상태입니다. 보통 낚시 민숙이 많은 곳들은 이곳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이동을 하면 아소만이 있는 그 지역에 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동쪽, 서쪽, 남쪽을 고루 출조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로 많고, 물론 아까 영상을 시작했던 히타카츠 북쪽에도 몇몇 민숙이 있긴 하지만 주로 그 이지하라 쪽에 민숙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 오늘 들어오던 그 여객선도
이달 말 27일부터인가 일주일에 두 번은 이지하라 터미널 국제선이 완공이 돼가지고 이틀 정도는 그 뭐 5박 6일 손님 또는 이지하라로 들어왔다 히타를 나가는 그런 방식의 운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가 끝나고 히타카치만 왔다 갔다 하느라고 이동시간이 좀 많았는데 이제는 이지하라에도 배가 들어오는데 그쪽은 약간 경유를 하면 거기까지 들어오려면 한 2시간 10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곧바로 식사를 마치고 낚시 준비 후 갯바위로 출조를 하게 됩니다. 보통 낚시를 오시게 되면 2박 3일 또는 뭐 3박 4일을 많이 오시게 되는데 뭐 자유여행으로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여권과 뭐 국제운전면허증 하셔가지고 렌트를 해서 뭐 직접 낚시를 다니시는데 그때 주의하실 점은 이 항내 낚시 혹시 금지되어 있는 구역 밑밥 던지면 안 되는 또 마을이나 이런 곳도 있고 그런 거 염두에 두셔서 좀 잘 다니셔야 될 거고 항상 여권은 꼭 챙기셔서 다니셔야 되고 패키지로 오시면 방금 전에 도착한 민수 같은 곳에 도착을 해서 바로 점심 식사 후에 이제 배를 타고 갯바위에 접안을 해서 낚시를 하게 됩니다. 보통 이제 패키지는 한국서 들어오고 나가는 여객선 보드세 즉 뭐 공항의 유류할증료처럼 공항 이용료처럼 그거 포함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까지 픽업하고 왕복 그 데려다 줄 때까지 픽업하고 다음에 숙식 묵는 동안에 숙식 제공하고 갯바위 접안까지가 총 토탈로 금액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도착을 해서 2박 3일간 먹고 자고 그리고서 개인이 할 일은 낚시만 하시면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대마도는. 그리고 이제 고기를 낚고 나서는 저녁에 돌아오면 이런 산림망에 보관을 했다가 이제 철수 한국으로 돌아갈 때 다시 이제 피 빼고 정리해서 가져가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런 망이나 이런 원형망 같은 곳에 각 민숙마다 보관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2박 3일 또는 3박 4일 낚시를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숙식에 한국 왕복에 갯바위 접안은 다 패키지 금액에 포함인데 포함 안 되는 것은 본인이 사용하는 밑밥, 미끼 그거는 이제 쓰는 양이 다 조금씩 다르니까 돌돔은 뭐 성게나 소라가 될 수 있고 뱅에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파우더 뭐 크릴 이런 것이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별도고 나머지는 풀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2박 3일은 모든 대마도가 다 똑같이 75만원 3박 4일은 90만원 그리고 1박 추가할 때 15만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뭐 자유여행을 와가지고 렌트하고 숙소 얻고 표 끊고 그게 또 좋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고 하지만 금액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습니다. 국내 낚시를 가도 뭐 제주도나 원거리 낚시 거문도 추자 뭐 이럴 경우에는 다 비슷한 금액인 것 같은데 2박 3일은 75만원 3박 4일은 90만원 1박 추가할 때 15만원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마도 조항 정보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면 아래에 알려드리는 대마도 낚시 포세이돈 검색하시면 제가 주로 묵는 이 포세이돈 민속 밴드인데 검색하시면 보다 많은 조항 정보를 보실 수 있고 궁금하신 점은 뭐 메신저나 댓글에 그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마도를 오는 방법 어떤 곳이고 어떤 방식의 낚시가 이루어지는 곳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갖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조금 뭐 유익한 정보였으면 좋겠고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바다가 추는 대로.